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스타파이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끝까지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로. 예? 아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아 진짜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들어갈래요. 자 그러면 자 저 편지 블랙펄 라니아의 무대였습니다. 와우 대단해요. 처음에 들려주신 곡이 맹미아라는 곡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네. 곡이죠? 이 제목이 뭐예요? 네, 이 곡은 스타트업 파이어라는 역시 곡입니다. 역시 스타트업 파이어 베이비 It's good.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We are Blackpool 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라니아. 사실 라니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앞에 블랙펄이 붙었어요.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어, 네. 비피 라니아라는 뜻이 블랙펄의 약자인데요. 네. 어, 흑진주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가요계에서도 진주 중에서도 귀한 흑진주처럼 소중한 그런 존재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네. 기억될 그런 의미에서 라니아 앞에 블랙펄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그 라니아를 딱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군 생활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예, 라니아 하면은 군통령이나 수식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군대에 가서 가장 또 그 함성이 남다른 멤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라니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저희 멤버들이. 네, 질문을 못하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라니아 하면은 네네네 군통력이나 수식어가 저는 항상 네, 떠오르거든요. 그쵸. 네 예. 라니아도 이제 위문공연을 강화를 하면은 네. 함성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네네 멤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좀 함성의 그 서열이 좀 있지 않나요? 전가요? 저는 누군지부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아 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 따버입니다. 어, 따버씨. 따버씨는 국적이 혹시? 중국 사람입니다. 아, 저기요. 따자하오. 아, 따자하오. 워다 황영. 예. 동시에.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라니아 혜미입니다. 혜미씨. 아, 네, 안녕하세요. 라니아 지유입니다. 지유. 네, 안녕하세요. 라니아의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유민 씨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라니아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행주 대첩춤이 화제예요. 네. 네 연관 검색어 또 군통령 이외에 네. 행주 대첩춤이 있는데 네. 행주 대첩춤. 근데 이름 자체가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전가요? 행주대첩춤은 저희 대표님께서 네. 영감을 얻으셔서 그럼 저분이 대표예요? 네 그건 아니고? 네 대표님께서 네,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게 네. 멤버들도 아 이런 춤 이름 좀 어때요? 라고 그 제안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춤으로 이슈가 될지 상상을 네. 못했어요. 아 그러면은 춤이 이슈된 이후에 혹시 지어진 이름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행주 대첩춤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춤의 그 부분이 나오면은 뭐 군부대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 우리 또 군통령 라니아 우리 많은 군인 장병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민간인 그리고 예비역 민방위 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에는 다양한 날들이 있어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지만은 성년의 날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성년의 날이었던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가 네 아쉽게도 또 전가요? 나 그랬죠? 아 전가요? 네 아 저희가 아쉽게도 네. 미성년자 보시다시피 네. 미성년자 멤버는 없고요. 네 그럼 가장 어린 멤버는 누구예요? 여기 세 친구가 우리 혜미 씨. 그럼 혜미 씨가 일단은 손을 번쩍 드셨는데 제가 제일 어린데 생일이 제일 느려갖고 제일 막내. 아 그래요? 성년의 날 선물 받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아 성년의 날은 세 가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자 퀴즈 됩니다. 뭐? 돈? 반지. 아 돈 반지 아니라요. 아 꿀과 향수. 향수. 그리고 키스. KIS 키스. 아니 S 빠졌구나. KISS 키스까지. 아 여기까지 퀴즈를 맞추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저 이어지는 무대 함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니아의 이어지는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 이어주는 노래는요, 맹미아라는 노래입니다.